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을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고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난의 신앙이란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혈관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당연한 신앙의 체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순서까지 쉼 없이 달려야 메달을 딸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 대한 제대로 틀림없이 굳세게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얻어야 발전이 있고 새로운 삶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듯한 역사가 나타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전진해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얻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며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고뇌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인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울고 먹을 수 있으나 사람은 웃고 울며 먹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언젠가 손복희 목사님이 그때 오라 그래가 가서 저 축복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손복희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다고 안 오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손복희 목사님이 목사님이 함께 일하자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는 에스더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래 하고 이래 찍고 있고 저는 찬양만 했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만 이렇게 하고 가갖고 이제 정신을 묻고 갔는데 그 다음날에 아우 5년인가 6년인가 해결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뭐냐 하면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못 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고 그래가 항상 불량자로 이제 다니는 거야. 그래가 내 통장으로 돈을 넣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게 1억이나 됐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려서 하라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서, 아니 나는 그때 그래서 아이고 자기는 오라 그래 나는 오지도 않았고 나만 오라 그리고 막 이러고 불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2019년도에 유방암 4기를 받았어요. 4기를 받아갖고 병원에 성모병원에 검사하니까 내가 그래서 물었어 의사한테. 그러면 4기면 내가 얼마나 샀냐고 물었더니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찌할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모른다고 이래.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약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치료해 주셔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 하나님이 우리 병보다 높으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때문에 우리 병이 오면은 주님 앞에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사 형통도 다려 준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날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가다 보면 불평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감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참 저는 살아온 길을 나중에 또 간증하면은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거기를 한 번만 더 가라 하면 죽으면 죽었지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축복받아갖고 이렇게 아들 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 딸들이 효자들이 다 만나갖고요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고요 엄청 별 적어도 모르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순종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가정이 풀리고 열리고 병이 치료된다고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집도 주고 뭐 없는 집도 주고 뭐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는요 너무 정말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에스도 목사님과 도현 목사님이 제가 어려워서 갈 곳 없을 때 붙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나는 갈 곳도 없고 설 곳도 없었는데 에스도 목사님이 저를 붙들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 축복을 주려고 우리 신원을 먼저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잘 이기고 가는 우리 박선희 목사님과 문 목사님, 권사님 정말로 우리 또 손복기 목사님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 네.